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오늘 2월 23일 중요한 법안 하나가 주정부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용인즉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00달러씩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되는 것이고 600달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고요. 저소득층 570만 명에게 현금 600달러가 1회 지급되는 겁니다. 또 35만 개 스몰 비즈니스에 21억 달러가 이제 나눠서 지급되는데요. 인종과 지역을 고려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인종 지역을 고려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취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 거둬들인 세수가 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거둬들인 세수를 연방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던 서류 미비자를 중심으로 현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묶여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 세금을 보고하는 기준인데요. 근로소득세 크레딧이죠. CALEITC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가구당 연간 소득이 3만 달러죠. 가구당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거든요. 그분들이 약 280만 명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이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입니다. 또 아이틴 소지자면서 가구 소득이 연간 7만 5천 달러 미만인 가구입니다. 아이틴은 아시다시피 보통 서류 미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세금 내는 아이디 넘버죠. 이분들이 보통 56만 5천 명 그 캘리포니아주에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대상자는요,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그 CalWORKS라는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했거나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600달러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만 5천 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또 다음 대상자는 그 생계보조 프로그램인 SSI,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SSP 수혜자, 이분들이 약 120만 명 예상됩니다. 또 이민자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CIPAE 프로그램 수혜자, 이분들은 15,000건 해당되는데 이분들에게도 600달러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틴 소지자면서 CALEITC 수혜자, 이 중복인 부인들은 최대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자는 CALEITC 근로소득세 크레딧을 받는 사람, 이분들은 보통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미만 또는 아이틴 소지자면서 가구 소득이 연간 7만 5천 달러 이하, 취업 프로그램 CALWORKS 신청자 및 참가자 또는 SSI, SSP 수혜자 또는 CIPAI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아이틴 소지자면서 CALEITC 수혜자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급 시기인데요. 지급 시기는 일단 세금 신고 후에 4에서 5주 뒤에 입금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또 세금 환급을 할 때 이제 우편으로, 물리적인 우편으로 체크를 받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은 약 7주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7주 예상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CALWORKS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는요, 4월 중순까지 그 해당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빗 카드가 발송되는 거고요. SSI, SSP 수혜자의 경우는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특기 사항인데요. 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약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면 본인이 각각 여러 가지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설명해놓은 주정부 설명 웹사이트를 링크를 저 기록해놨거든요. 이것도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요, 그 각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서서 제가 CAL EITC 그 근로소득세 수혜 기준이 보통 3만 달러다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가구수라든지 부양하고 있는 아동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서 자기가 수혜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IT 넘버가 없다 라고 하면 IT 넘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래야지 서류 미비자라도 하더라도 이제 그 6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캘웍스 일자리를 신청해서 일자리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는 SSI, SSP 프로그램 신청 요건과 자격, 또 CAPI 신청 요건과 자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요. 각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궁금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족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다카 신규 신청 및 갱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신청을 하고 싶으면 민족학교 법률 서비스 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